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쌀값 정상화 TF 팀장 신정훈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금번 쌀값 폭락 사태에 대해서 우리 당 차원의 쌀값 정상화 TF를 구성하고 지금까지 입법 활동과 또 대국민 홍보 활동을 통해서 쌀값 정상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지난 회기 때는 쌀값 정상화를 위한 시장경기 의무화를 담은 그런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상정해서 소위를 통과하고 또 어제는 상임위 전체회의에 부의하려고 했습니다만 여당의 반대에 의해서 아직 상정하지 못하고 지연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이렇게 소극적으로 계속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현장의 쌀 농가들은 속이 타락하고 여전히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쌀값 TF 팀에 참여한 의원님들과 함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의원님들이 우리 쌀값 정상화를 위한 그런 노력을 더 가일층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오늘부터는 대국민 홍보전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그와 같은 사정을 담아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소상히 우리의 주장과 목적 그리고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의원님들을 먼저 소개 올리고 바로 쌀값 정상을 위한 성명서를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시면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서병훈 위원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무순으로 하겠습니다. 어기구 위원님 함께 하셨습니다. 김승남 농해수위 간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한병도 전라북도 도당 위원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유성건 우리 원내 정책수석 부대표님 함께 하셨습니다. 주철현 의원님 함께 하셨습니다. 윤준병 의원님 함께 하셨습니다. 김혜재 의원님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강준현 의원님 함께 하셨습니다. 홍기원 의원님 함께 하셨습니다. 이원택 의원님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최혜영 의원님께서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쌀값 정상화 TF팀의 성명서를 우리 서병훈 위원장님을 시작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 서병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쌀값 정상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쏟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쌀값 정상화 TF 팀장 신정훈 간사 이원택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 김승남 간사 어기구 유성군 주철현 윤준병 김회재 의원 그리고 최혜영 의원입니다. 안타깝게도 농업인의 생사가 걸린 쌀값 정상화를 위한 국회 입법 처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국회 농림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처리했던 양곡관리법, 이른바 쌀값 정상화법이 어제 전체회의에서 여당의 반대에 막혀 상정되지 못하고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쌀값 폭락으로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고 계신 농민 여러분께 참으로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 내 법안 처리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은 양곡관리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법원이 처리된다 하더라도 쌀값 정상화의 길은 여전히 멀고 험난합니다. 우리는 지금 세 가지 싸움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첫째는 시장 격리 의무화에 반대하는 여당과의 싸움, 둘째는 쌀값 정상화에 반대하는 재정 당국과의 싸움, 셋째는 국내 쌀값을 교란하는 수입 쌀과의 싸움입니다. 돌이켜보면 쌀값으로 인한 농업인의 고통이 어제 오늘의 일이었습니까? 또 여당이나 야당만의 문제였습니까? 저희도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당일 때는 국힘당의 윤석열 후보가 조속한 시장 격리를 주장했고, 국힘당이 여당인 지금은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쌀값을 내려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당과 야당이 번갈아가면서 농업인의 대변자를 차치했지만 애잔한 농업인들의 애간장만 녹였을 뿐 한 번도 속 시원한 대책은 없었습니다.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쌀값 예산을 틀어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손에 휘둘리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때로는 저임금 정책의 희생양으로, 때로는 물가 안정이라는 지상 목표를 위해 커피값만큼도 안 되는 쌀값과 농업인을 희생양으로 삼았습니다. 시장 격리를 자동화하면 재배 면적이 늘어나고 과잉 생산이 되풀이 된다는 논리적인 비약은 현실을 모르는 탁상공론입니다. 저희는 쌀값을 바라보는 재정당국의 일방적 인식과 왜곡된 시각을 과감히 교정해야 이번 사태의 본질을 직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쌀 수급과 쌀값 정상화는 농업이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정적인 삶을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쌀값은 일반 시장 논리가 아닌 철저한 식량 안보와 식량 주권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쌀 의무 수입 물량을 조정해서 국내 쌀 과잉 수급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본격적으로 고민할 때입니다. 우리나라는 1995년 WTO 가입 이후 2014년까지 20년 동안 쌀 관세화를 유예하는 대신 미국, 중국 등 주요 쌀 생산국별 쿼터에 따른 물량을 의무 수입하고 있습니다. 평년량만 되어도 쌀이 과잉 공급되는 상황에서 매년 수입 물량이 40만 8,700톤에 이르다 보니 국내 쌀값 폭락은 속수무책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쌀 의무 수입 물량의 대대적인 ODA 전환 등 수입쌀을 국내산 쌀 시장과 격리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합니다. 쌀 원조 확대는 농민의 시름을 덜고 국제적으로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윈윈 경량이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김진표 국회장 의장께서도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이와 관련된 입장을 적극 개진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연내 과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발빠르게 움직여줄 것을 촉구합니다. 역대 정부에서 반복되어온 쌀값 갈등을 이제는 청산해야 합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갈등과 불신의 악순환도 과감히 끊어내야 합니다. 만성적인 쌀 수급 과잉을 방치하면 농업인의 고통은 가중되고 반복되는 시장 격리로 재정이 낭비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지방 소멸은 가속화될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여당과 야당이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머리를 맞대고 쌀값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 해결 방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쌀값 정상화 TF는 몇 가지 단기 과제와 근본적인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단기적으로는 공급 과잉으로 촉발된 이번 쌀값 폭락에 대해서는 잔여 제공 물량과 신곡 초과 생산량을 더한 충분한 물량을 시장 격리로 조속히 확정하여 쌀값 정상화에 나서야 합니다. 둘째,
만성적인 생산 과잉은 타작물 재배와 같은 생산 면적 조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해년마다 계속되는 과잉 생산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생산 조정 예산을 세우고 예측 시스템을 고도화하면서 과잉 생산과 시장 경리로 인한 예산 낭비를 막아낼 수 있습니다. 셋째, 쌀 수급과 쌀값 정상화를 위해 시장 격리 의무화와 생산 면적 조정 지원 근거를 양곡관리법에 명확히 담아야 합니다. 쌀값은 정권의 입맛이나 재정당국의 정책 수요에 의해 임기 웅변식으로 대처할 문제가 아니라 마땅히 정부가 감당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입니다. 넷째, 정부는 쌀 수입 물량을 개선할 수 있도록 미국, 중국, 베트남 등 쌀 수출국과 재협상을 추진하고 수입 쌀의 ODA 전환을 통해 국내산 쌀 시장과 격리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합니다. 다섯째, 식량 안보와 식량 주권의 관점에서 정부의 쌀값 결정 메커니즘, 쌀값 지원 예산을 효율성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농촌은 뿌리요, 도시는 열매라고 합니다. 농민과 농촌이 살아야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습니다. 30년 동안 계속되어 온 쌀값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끝내야 합니다. 이상과 같은 목표를 관철시키기 위해 정기 국회 동안 적극적인 대정부 활동과 함께 오늘부터 26일 상임위 법안 통과 시까지 국회 본청 앞 국회의원 1인 릴레이 피켓 시위를 진행하고 이후 상황에 따라 항의 농성, 대국민 캠페인 등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또 필요하다면 현장의 농민단체 등과 함께 용산 대통령실 항의 집회 등 쌀값 정상화를 위해 모든 노력과 역량을 쏟겠습니다. 쌀값 폭락으로 하루하루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는 우리 농민들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쌀값 정상화를 위한 대국민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2년 9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쌀값 정상화 TF 국회의원 1동 이상입니다. 네.